이제 금방 제가 잘랐는 게 이 일반 이제 철이나 쇠를 자르는 절단석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이 날로 타일을 잘랐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타일을 자른다고 하면은 보통 이 날을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. 터보 물날 이제 요 타일용 터보 커터 날로 대부분 자르실 텐데 요 날입니다. 요 날. 이제 요 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이제 이 날은 일단은 킨유라는 일본 브랜드의 날이고요. 날 이름은 금룡입니다. 금룡. 금룡이란 날인데 이제 앞면은 일반 절단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뒷면을 보시면 조금 특이하죠. 금색으로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룡이란 날인데 이제 이 제품을 취급하는 한국 지사가 상진 TM이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희 공구 브라더스에게 이런 날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쭤봤는 게 정말로 그런 성능이 나온지를 테스트를 해봐 드리겠다. 그리고 이제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 공구 브라더스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분들께 또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. 근데 또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.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. 여기 보시면 금방 제가 잘랐는 절단석 모양을 띄고 있는 절단석이 있고요. 금룡 절단석. 그리고 여기 두꺼운 돌처럼 이루어져 있는 금룡 옵셋이 있어요. 요 두 가지거든요. 자, 이제 이 요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금룡 절단석을 장착을 해서 타일을 자르고요. 바로 이어서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터보 물날이라고 하는 그 날로 꼽아서 또 타일을 잘라보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자 일단 금룡 날로 타일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와 이게 처음 오프닝 할 때도 제가 잘라봤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. 이렇게 좀 뭔가 폭신폭신한 거를 좀 자르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원래 기존에 가장 많이 쓰셨던 타일 터보 물날 그 날을 장착을 해서 또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. 이제 바로 이어서 터보 물날로 잘라보니까 속도랑 잘리는 느낌이 훨씬 더 이 기존 날이 더 빨리 되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일반 절단석으로도 이 타일을 자를 수 있다는 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잘라봐서 비교를 한번 해봐드렸고요. 이제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금룡 날로 벽돌을 잘라보고 이어서 마른 날로 또 벽돌을 잘라보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 벽돌 같은 경우는 두께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지나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자 갑니다.
자 이제 이렇게 잘라봤는데 벽돌을 잘리는 느낌이 크게 또 무리 없이 잘려요.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제 이어서 바로 마른 날로 해볼 텐데 이제 마른 날 같은 경우는 타일날이랑 다르게 두께가 좀 두껍고 이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는 정도가 듬성듬성 붙어있습니다. 듬성듬성. 그래서 이제 마른 날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 석재용 벽돌이라든가 이런 석재용에 많이 쓰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기랑 이제 딱 구분되게 옆에다가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자 잘라봤는데 오늘 가루가 많이 나는데 이제 요 두 가지를 보셔서 좀 느끼함이 오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잘리는 속도는 앞전에 터보 날도 마찬가지고 이 마른 날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던 날이 작업 능률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 보시면 오른쪽이 지금 금용 날이고 왼쪽이 지금 마른 날인데 이제 그냥 막 자를 때는 무조건 이제 이 마른 날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작업이 계속 그냥 자르기만 자르는 작업을 하신다는 가정이 붙으면 근데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. 이 석재를 잘라내야 되는데 좀 잘리는 면이 좀 얇게 자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께가 지금 두 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. 잘린 이 홈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랐을 때 이렇게 지금 금용 절단석으로도 타일과 석재가 지금 가능한 모습이거든요. 그게 키포인트입니다. 절단석처럼 생긴 이 녀석이 이렇게 타일과 석재를 자를 수가 있다는 게 키포인트고요.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석재를 갈아내는 연마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연마 작업을.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장착을 했는 게 기존에 이제 석재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다이아몬드 컵 휠이거든요. 뭐 평컵이라고도 하고 더블컵, 평컵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불려져 있는데 보통 흔히들 도끼다시라는 작업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본 말이니까 그건 제끼고 이제 보통 석재를 연마하거나 갈아낼 때 아니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밑에도 우레탄으로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벗겨내야 될 때 이제 요 날을 꽂아서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 날로 바로 작업을 한번 하고 이어서 바로 금용 옵셋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작업이 잘 되는지 또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 이제 금방 작업을 해봤는데 이렇게 표면이 많이 갈렸습니다. 그러니까 연삭되었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깊이 차이가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어서 바로 금용 옵셋으로 작업을 하면 또 어떤 모습인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다음은 바로 이어서 금용 옵셋으로 작업을 할 텐데요. 석재용이나 타일을 작업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작업을 했는데 지금 목이 너무 칼칼합니다. 마스크를 꼭 끼시고요. 자, 금융날로 바로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
자, 이제 금방은 또 이제 금융 옵셋으로 작업을 해봤는데, 이제 기존 커피보다는 갈리는 게 세게 갈리진 않아요. 그러니까 많이 갈리진 않는데, 차이가 딱 나는 거는 갈리고 났을 때 단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. 지금 만져보면. 그리고 커피로 작업했는 거는 많이 갈아내긴 했으나, 이 단면이 부드럽진 않거든요. 이 금융 옵셋에 비해서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이 돌로 지금 철이나 스텐을 연마하는 연마석 같이 생긴 이 금융 옵셋이 이 석재를 갈아낼 수가 있다.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거든요. 제가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일단은 진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절단석처럼 생긴 그리고 그냥 일반 옵셋처럼 생긴 이 금융 날이 이렇게 석재용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. 근데 다만 이 커필 작업 같은 경우도 막 많이 갈아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기존 커피를 쓰시는 게 맞겠지만 금방 이렇게 지금 단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온다는 말 즉슨 혹시나 이 커피로 석재를 갈아내고 난 다음에 그 표면을 부드럽게 할 때에는 이 금융 옵셋이 굉장히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융 절단석 금융 옵셋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. 이런 날이 있다는 자체가. 자,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벤트 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이 절단석과 이 옵셋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셔서 어떤 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걸 한번 써보고 싶다가 분명히 생기셨을 텐데 이메일 주소 여기 밑에 지금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, 성함, 전화번호를 남기신 후 메일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절단석 150장 그리고 이 옵셋 150장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날도 있다라는 게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요. 이런 날도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번 티롤릭 같은 경우도 거의 99% 다 드렸어요. 마지막에 이제 몇 분은 제가 못 드렸는데 이 거의 99%의 확률이 있다 보니까 꼭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주소, 성함, 전화번호 세 가지를 꼭 남겨주시면 거의 이 과장이 대부분 다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융이라는 절단석과 옵셋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절단석도 있고 이런 옵셋 날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다음 편에는 또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